오늘은 전남 유수 백야도 백호산에 왔습니다. 주차는 백야도 선착장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산행 트레킹 시작점은요, 네, 선착장에서 네, 백야 휴게소 옆으로 나 있는 네, 마을 골목길이 네, 뒤로 보이는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네, 담벼락에 벽화들이 좀 시선을 좀 끌고는 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서요 한 8분 정도 올라서면 네, 백야도의 주 차도를 이렇게 건너면 됩니다. 세터 다목적 해관 앞에 오늘 희미하게 등산로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백야 선착장에 네, 주차장하고요. 초입이 좀 표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당하지 마시고 쭉 직진입니다. 파란 대문에서 좌회전 이쪽 차도를 건너서 저쪽 네, 좌회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뒤로 백호산을 오르는 네, 등산로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은요 산케 탐방로 옆으로 나 있는 삼나무 숲길을 오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 저 시작점에서요 백호산 등산로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도 백호산을 가기 때문에요. 조금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아, 팔매나 숲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 그저 안전하게요 모든 새싹들이 다 올라오고 등산로에 다 좀 파랗게 아주 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역시 초입은 조금 오름이 시작됩니다. 네, 옷도 좀 정리하시고요. 네, 이마 등쪽에 좀 땀이 좀 흐르긴 하지만 아 상쾌히 좋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로 계단이 나 있어 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길 아 여기도 나무 계단을 좀 조성을 해놨네요. 아 계속 좀 오르막길이네. 마음을 찾았는데 아 멧돼지들이 곧 못 오게 해놨을까요? 아 계속 올라가는 길이네요 지금. 산은 빨리 간다고 자랑이 아니야. 정말 천천히 예, 즐기면서 뭐 거미줄 같은 거 타고 내려왔는데 올밖에 올라가 보니까요 데크 예, 계단길이 좀 있습니다. 나무 데크길을 올라오니까요 이제 좀 조망이 좀 있습니다. 예, 데크이 예, 조망 조망터에서요 예, 백야도의 끝은 백야등대와 그 뒤로 제도, 개도, 금오도가 줄줄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늘 좀 즐겨도만 또 오르막길이 또 시작입니다. 기쁨은 잠시 백야대교도 지금 하늘에 조망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오신 지인들은 아주 힘이 넘쳐납니다. 혹시 오르막길 마지막 지점일까요? 오르막길을요 만나는 능선길은 조금 밖으로 가벼워지네요. 이곳은 옛날 집터의 돌담이었을까요? 성이었을까요? 드디어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이 올라왔습니다. 백야도 제일 일봉 해발 281m. 여기 벤치도 있고요 저쪽 너럭바위에 가서 보면 조망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보다는요 저 너럭바위에 올라왔으니까요 저 하도 상하도도 보이고요 저쪽 오른편에 이건 추도 사도도 보이고요. 아 이거 쉼터 너럭바위가요 이쪽 조망태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2봉과 3봉이 빨리 오라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럭바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곳 너럭바위는 염소들이 휴식처인가 봅니다. 너럭바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또 2봉을 향해서 아 급하기도 가시네 정말로. 막 가지만 마시고 이렇게 좋은 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시면 너무 좋아요. 조망터인데요 2봉 가기 전에 조망터인데 완전 키스바인데요. 아 저희들 지나온 일봉에 이제 몇 분의 이제 등산객들이 계시네요. 아, 의자를 아주 좋은 걸로 멋지게 지금 네, 놔뒀습니다. 그래서 잘 아주 차를 한 잔 마셔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선착장이 뜨뜻하게 정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봉에 왔습니다. 이봉. 이봉보다는요, 이봉이 팔 조금 뒤는 너럭바위에 올라오니까 전망이 또 더 좋습니다. 또 하산을 합니다. 배려도 선착장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또 어디론가 떠나 연결도 싫고 떠나겠지요. 이어봉에 이어 저희 또 가야 될 삼봉이 저희를 또 오라고 빨리 오라고 지금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저기 삼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바로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백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곳이 삼봉 같은데 삼봉에는 뚫다 뭐 표시기가 없고요. 산악계 이정표만 많이 붙여져 있네요. 쭉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거. 하도, 상하도, 저 사도, 추도, 낭도, 등병도, 전부 다 전화해 드립니다. 여기 백야도 백두산인데 조망이 축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내리막길의 연속입니다. 내려오다 보니까요, 상하도가 또, 또 유혹을 합니다. 영머리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그 산성 흔적은요 수험 산행을 하다보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뭐 흔한 일이거든요. 이 길은 또 성이 좀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무에 비닐을 왜 쓸려놨을까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와 물병을 놨습니다. 저희들이요 산나무 숲을 지나서 나무 태극길 내려오니까요 전망대 가기 전에 이거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사장님의 인심도 너무나 좋으시고 음악도 좋은 음악 들려나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안녕하세요. 백야도 백호산에 다녀오시다가 해풍맞은 오지를 드시고 가세요. 맛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운 좋은 명단은 그 사장님을 만나서요. 백호산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양쪽으로 오이구야 더 멋있네 저 길이. 광양 날닭 백점도 회원들 백호산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저희 여기 백야도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백호산이라고 합니다. 286m 정도 되는데요. 보면 흰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백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데 커다란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에 흰색 이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면 흰색 이끼 때문에 큰 호랑이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옛날에는 백야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백호도라고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보이니까 오시면 그 섬들이 옹기종기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